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 은행 안에 돈이 저렇게 많은데 그냥 들어가서 막 퍼담으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진짜로 실행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바로 이 짱구요이 조직이었죠. 이 실제 발생한 사건은 그 계획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완전 큰 대반전도 있습니다. 진짜 영화로 만들어도 대박날 사건이었죠. 자, 우리 거두절미하고 먼저 주인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놈은 이름이 짱구유라고 불렀는데 범죄자들 치고는 좀 잘생겼죠. 범행 당시에는 23살밖에 안 됐는데요. 전에 흑사회 이야기와는 다르게 얘네는 그전에 아무런 전과도 없었답니다. 지금까지는 모범생으로 고분고분하게 살면서 큰 돈을 만질 수는 있었지만 쓰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에? 그건 또 뭔 소린가고요? 네, 왜냐면 짱구요는 흥룡강성 우다렌츠라는 곳이 은행에서 일했기 때문이었죠. 맨날 대량의 현금이 그의 손을 거쳐갔지만 그는 그 중에서 한 장이라도 건질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그 강박증 때문에 은행을 털었다고? 네,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100% 이 원인은 아니어도 그 영향이 조금은 있었겠죠. 짱구요는 자기랑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를 찾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펑페이준이라고 불렀는데 이놈은 짱구요의 소급 친구이자 택시기사로 일했었답니다. 펑페이준의 특징은 담대하게 있고 독하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놈이 사람을 죽일 때 눈 한번 깜짝 안 했답니다. 이어 두 번째 멤버는 이름이 차이하이터우였는데 이놈은 성격이 좀 나약하고 이랬다 저랬다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격이었답니다. 그 성격은 함께 거사를 치르기에는 엄청 안 맞았지만 이놈한테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차이하이터우는 그들이 털려고 찜해놓은 중국 이민은행이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조직에 넣게 된 거였죠. 이 차이하이터우가 조직에 들어오면서 요번 거사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을 하는 마윈천을 끌어들입니다. 네, 왜서 이 마윈천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놈은 그들이 털려고 하는 그 은행이 금고를 관리하는 놈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요번 작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내부자의 역할이었죠. 마윈천은 함께 근무를 하던 차이하이터우의 소개로 짱구유와 펑페이준을 알게 되었으니 그 둘과는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답니다. 이어 그들 4명은 이 모여 앉아서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 작전은 이러했습니다. 네, 사진 속의 이 건물이 바로 그 실제 사건이 발생한 곳인데요. 마윈천은 먼저 은행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은행 금고는 두 개의 열쇠와 하나의 비밀번호가 있어야 비로소 열 수 있었답니다. 마윈천이 그쪽 부문에서 일하니 열쇠 하나는 오케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 열쇠는 이제 은행으로 쳐들어갔을 때 그 열쇠를 보관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냥 빼앗으면 되겠죠. 문제는 비밀번호였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금고관리 부문이 과장만 알고 있었고 얘가 그냥 계속 갱신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비밀로 했었답니다. 이 비밀번호를 해결 못하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다 쓸 데가 없는 거였죠. 네, 그 비밀번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마윈천은 3개월 전부터 작업을 하였답니다. 아니 과장님, 그 금고 비밀번호를 좀 취소해 주세요. 손님들은 급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또 없지 연락도 안 되지 그냥 불편해서 죽겠네요. 그 비밀번호를 조용히 취소해도 우리 셋밖에 모르잖아요 라고 그냥 매일같이 졸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과장도 규칙을 어기고는 그 비밀번호를 취소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이건 그 은행이 과장이 실책이었는데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그 은행 과장도 감옥살이를 판결받게 됩니다. 이어 금고를 이었는데 세 가지가 필요한 게 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다음 작전은 또 어떤 게 필요했을까요? 네, 사실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서 다 일정한 생활 패턴이 있답니다. 그들이 목표인 중국인민은행은 밤에 당직을 서는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정문을 잠그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들은 집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 회사에 뭐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조금 지나서 늦게 오는 사람도 있었죠.
다들 그렇게 각자 다른 시간대 한 명씩 한 명씩 회사에 도착한대요. 그리고 다 도착한 뒤에야 정문에 있는 철창을 두르륵 하고 내리면 끝이었죠. 네, 이것을 알면 그 작전을 짜기도 쉽겠죠. 오후 저녁 시간이 되면 먼저 그 은행에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냥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오는 족족 그냥 쏴서 죽여버리면 되겠죠. 하지만 그 은행 직원들도 다들 총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하죠? 네, 여기에서는 또 내부자인 마윈천이 활약을 합니다. 총기를 관리하는 간부들은 보통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이 밤에 당직을 서게 된 사람들한테 총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짱구어유 일당이 손쉽게 작전을 펼치지 못하겠죠. 하지만 마윈천은 한 가지 내부 비밀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 은행이 총기 보관하는 간부들 중에는 니에 윈칭이라는 놈이 있었답니다. 이 놈이 당직을 서는 날에는요, 먼저 총기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지가 저녁 식사를 하고 이 은행에 나온 뒤에야 그제야 총기들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니 윈칭이 밤에 도착하기 전에는 다들 총이 없겠죠. 이것도 은행의 규정 수칙에 맞지 않는데요. 바로 그런 허점들을 파고 든 거였죠. 그리고 남은 건 경보 시스템을 끄는 건데 그것도 뭐 마윈천이 할 수 있으니 아무 문제 없겠죠. 오케이,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마윈천과 니 윈칭이 동시에 당직인 그날을 선택해서 거사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참, 그런데 또 여기에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전에 성공을 하면 그 현금을 어떻게 가져가나 하는 이동수단이었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사람이면 이런 목숨을 내건 거사를 진행하는데 승합차 같은 거 한 대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요? 그 승합차에다 금고의 현금을 그냥 통째로 가져가면 얼마나 시원하겠나요? 근데 승합차를 구할 돈이 없다고? 오케이, 그러면 3륜차 정도는 하나 준비해야 돈을 그나마 많이 실을 게 아닙니까? 하지만 이놈들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 자전거로 운반하는 거였답니다. 에? 그 무한대로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은행 금고를 털면서 자전거로 나른다고요? 이거는 아무리 코미디한 영화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상상을 못할 겁니다. 이놈들 그 스케일이 딱 그냥 자전거만 했었죠. 네, 어찌됐든 뭐 선택은 이놈들 마음이고 모든 준비는 오케이 됐고 내부자인 마윈천이 소식만 기다립니다. 이어 1997년 11월 9일 그날은 월요일이었답니다. 내부자인 마윈천은 끝내 연락이 옵니다. 다음 주 당직 순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모두 자신과 니의 윈칭이 함께 당직이라는 겁니다. 좋다야! 그러면 우리 금요일에 거사를 치르는 걸로 하자! 내 쪽 애들은 이미 손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는다야. 그렇게 그들은 날짜를 정합니다. 이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오후 4시쯤 되자 짱구유는 와이프랑 저녁 식사를 합니다. 네, 지금으로 놓고 보면 너무나도 일찍한 저녁 식사지만 그 시대는 다들 그랬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짱구유는 와이프 몰래 그녀의 국그릇을 가만히 챙깁니다. 그리고는 수면제 6알을 이 가루를 내어 넣었답니다. 그 양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이어 식사가 끝나자 짱구유 와이프는 맥을 못 추고 그냥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짱구유는 장비들을 챙기고 집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그의 파트너 펑페이쥔 쪽은 어땠을까요? 이쪽은 조금 달랐답니다. 펑페이쥔도 저녁 4시쯤이 되자 와이프랑 식사 시간을 가졌답니다. 하지만 정작 거사를 치르려고 하니 긴장해난 펑페이쥔은 고량주 한 잔을 들이킵니다. 이어, 야, 이불 펴고 자자! 라고 와이프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펑페이쥔을 따라 고량주 한 잔을 들이킨 와이프는 눈길이 개스름해집니다. 그 와이프는 스스로 옷을 막 벗으며 펑페이쥔한테 확 덮쳐서 그냥 올라탔답니다. 어? 이게 뭐지? 이게 아닌데? 하지만 펑페이쥔은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니까 그냥 혀를 가로물고는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한참을 엎치고 덮치고 하면서 그냥
철썩철썩을 해주자 그제야 와이프는 조용해집니다. 이어 그 와이프는 대자로 뻗어서 코를 드르랑 드르랑 하며 굴면서 자는 거죠. 그제야 그렇게 뜻밖에 당한 펑페이준은 푸시시 해서 일어나서는 집합장소로 향합니다. 이어 펑페이준과 짱구요는 둘 다 숨겨놨던 총을 챙겨가지고 중국인민은행 정문 앞에서 만났죠. 그러면 이때 은행 쪽은 어땠을까요? 네, 그때 은행에서는 다들 그냥 저녁 식사하러 나갔고 순위텐이라는 은행 직원이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순위텐은 웨이티밍이라고 하는 동료를 기다렸는데요. 웨이티밍이 먼저 가서 밥을 먹고 다시 회사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순위텐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랍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매일 똑같이 진행되는 패턴이었죠. 이 오후 5시쯤 되자 날은 어두워졌고 슬슬 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짱구요와 펑페이쥔은 각자 옆 총에다 탄약을 넣고 찰칵하고 재웁니다. 그리고는 아주 당당하게 그냥 은행 정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당직실에 들어가자 순위텐은 침대에 누워 있었답니다. 이 옆 총을 들고 들어오는 그 둘을 보고 그냥 혼비백산하여 두 손 들어 투항하는 거죠. 하지만 뭐 투항이고 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순위텐 머리에다 대고 팡 하고 먹입니다. 그러자 그 머리통은 그냥 툭 하고 터졌답니다. 이 순위텐은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당직을 설 때 당직실에 전등을 항상 끄고는 그 TV를 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짱구요와 펑페이쥔도 전등을 켜지 않고는 그대로 숨어서 기다립니다. 이어 5시 30분쯤 되자 두 번째 먹잇감이 웨이티밍이 들어옵니다. 오케이, 그래, 들어와라. 짱구요와 펑페이쥔은 그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문 앞에 좌우에 숨어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웨이티밍이 머리에는 두 자루의 총구멍이 되어집니다. 어? 이어서 반응도 하기 전에 그냥 팡 하고 한 방을 먹이는 거죠. 그 탄약은 웨이티밍이 뒤통수에 박히고 이 앞으로 나가며 그냥 툭 하고 터졌답니다. 웨이티밍까지 처리하자 일단은 조금 진정을 하고는 은행 안을 이 정비에 들어갑니다. 시체 두 구를 이 당직식 어두운 구석에다가 끌어다 놓고는 재빨리 은행 경보기를 찾습니다. 마위 전에 이미 그 위치를 잘 알려줬기에 곧바로 찾아내고는 제거합니다. 네, 그 죽은 두 명의 시체와 훼손한 경보기는 저희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짱구유는 준비해온 스파나로 그 경보기를 보호하고 있던 널판지를 뜯습니다. 그리고는 안에 전기선들을 그냥 다 확 끊어버리는 거죠. 아,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왜 이리 허전하지? 네, 이미 그 사고는 다 쳐놓았고 죽일 것도 다 죽였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바로 옌하이뚱이라는 은행 직원이었는데요. 이놈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은행에 있어야 하는데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놈은 왜 저 일이 중요했을까요? 바로 전에 얘기 드렸던 그 금고 열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 금고를 열려면 마위천의 키와 옌하이뚱이 키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원래 있어야 될 옌하이뚱이 없는 겁니다. 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야, 그거 전화를 해서 오라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그러면 나중에 무조건 들통나게 돼 있죠. 그 시대에는 집 전화기밖에 없으니까 이 나갈 때 가족들한테 누가 불러서 나간다 하고 뭐 얘기하고 나가면 바로 들통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경우를 위해 마위 저는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하고 준비에 들어갔답니다. 옌하이뚱은 집이 좀 멀어서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했답니다. 이어 마위천은 두 달 전부터 맨날 옌하이뚱을 요청하여 자신이 집으로 가서 이 마장 게임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어 두 달 동안 그렇게 매일 그 시간에 마위천이 집으로 갔었는데요. 그 집은 은행에서 아주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오토바이를 굳이 타고 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한 그 오토바이 헬멧과 장갑은 마장 게임하는데 갖고 안 가고 은행에다가 두고 가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마장 게임이 다 끝난 다음에야 다시 은행으로 찾아가서 그 헬멧과 장갑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매일같이 시켰고 바로 그 기회를 노린 거였죠. 진짜 이 내부자인 마위 저는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아주 그냥 기가 막혔었죠.
그렇게 얘 활동은 자기도 모르게 다시 범위 아가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얘 활동은 헬멧과 장갑이 있었던 금고 쪽으로 들어가니 옆 총 두 개가 자신의 머리를 겨누었답니다. 이거 어쩔 수 없겠죠. 순순히 잡히고는 눈을 싸매고 입에는 또 수건을 웅크려서 이 틀어 맞습니다. 얘 활동은 이제 쓸모가 있으니 아직 죽이지는 않았고 금고 곁에 꼼짝달싹 못하게 내놓습니다. 자자 이제 또 누구야? 네 이제 그 짱구요와 펑페이쥐는 긴장도 풀렸겠다 슬슬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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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전화기가 울려 퍼집니다. 어떡하지? 이거는 계획에 없었던 건데? 짱구요와 펑페이쥐는 매우 당황해합니다. 그 전화를 받지 말자니 혹시라도 은행장이 걸어온 전화일 수도 있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안 받으면 큰일 나겠죠. 그렇다고 그냥 받으려 해도 그건 정말로 그냥 은행장이면 바로 들통나겠죠. 네 그러면 짱구요와 펑페이쥐는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기게 될까요? 다음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 다음 회에 또 짜잔! 저번 회에서 짱구요와 펑페이쥐는 이미 두 명을 죽이고 은행 안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퍼집니다. 어? 이거 계획에 없었던 일인데? 어떡하지? 하고 그 둘은 심히 당황해 합니다. 그 오는 전화를 받지 말자니 혹시라도 은행장이 한 거라면 큰 의심을 하겠죠. 뭐야? 왜 은행에서 전화를 안 받지? 이 당직선에 사람이 몇 명은 되겠는데 이 시간에 모두 잠을 잘 수는 없을 테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또 그렇다고 받으려고 해도 외부자인 짱구요와 펑페이쥐밖에 없었으니 그래도 그냥 바로 들통나겠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고민할 시간도 없게 되자 짱구요가 수화기를 듭니다. 왜? 니하오 여기는 중국인민은행인데 누구요? 짱구요는 바짝 긴장을 하고는 이 두근거리는 마음을 다잡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 저는 그 스위테니 와이프인데요. 저희 바깥 양반이 이 시간에는 항상 저녁 먹으러 집에 왔었는데 왜 오늘은 안 오나 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아이고 짱구요는 안도의 한숨을 풀 내쉽니다. 그리고는 이미 싸늘한 시체로 되어있는 순위텐을 바라보며 순위텐은 그래요? 오늘 은행에서 생일 쉬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서 그냥 저녁 먹고 말겠답데 라고 대답합니다. 네 그러자 순위텐이 와이프는 그냥 그런가 보라 하고는 그냥 전화를 끊었답니다. 아이고야 이 전화 한 통 때문에 내 한 10년은 늙은 것 같다야. 이 여자가 여기로 올 수도 있거든. 잘 보고 있다가 오면 그냥 깔끔하게 처리해라 알았니? 짱구요와 펑페이쥐는 금방 놀란 새 가슴을 다잡고는 다음 목표를 기다립니다. 네, 그 다음 목표는 바로 보안팀 팀장인 니 윈칭이었죠. 당시 43세였던 니 윈칭은 매일 똑같은 일과를 진행하였답니다. 니 윈칭은 4시 반에 퇴근을 하고는 이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밤 7시에 집에서 나와서 은행으로 향하는 거죠. 이후 7시 20분쯤 되자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니 헐 글쎄 처음 보는 두 남자가 엽총을 들이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조준하며 위협하는 거였죠. 하지만 특수 훈련을 받아왔던 니 윈칭은 기회를 노리다가 펑페이쥐는 그냥 콱 잡습니다. 그리고는 단번에 제압하고는 펑페이쥐는 목을 꽉 조이며 그를 방패로 삼고 그 뒤에 숨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났었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짱구요는 옆 총을 꽉 잡습니다. 야, 니 이 동료를 구하려면 총을 벌려라 빨리! 니 윈칭이 펑페이쥐 목을 꽉 조이자 펑페이쥐는 그냥 캐캐거리며 비몽사몽해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다른 곳은 그나마 비슷하게 뒤에 숨을 수 있었지만 다리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두 다리는 펑페이쥐 다리 뒤에 숨지 못하고 삐죽이 나와 있었죠. 짱구요는 니 윈칭이 다리를 향해 팡 하고 쏩니다. 어이쿠 니 윈칭이 꼬꾸러지자 펑페이쥐는 그제야 풀려납니다. 그러자 그제야 빡쳐난 펑페이쥐는 짱구요의 옆총을 받아들어서 니 윈칭이 머리통을 향해 팡 하고 쏩니다. 하지만 그 탄약은 비껴나가서 니 윈칭이 모가지에 박혀버렸고 그 모가지는 그냥 너덜너덜해졌답니다. 하지만 화가 덜 풀린 펑페이쥐는 또 니 윈칭이 이마와 코 입쪽에 대고는 팡팡팡 하고 세 방을 쏩니다.
그러자 그 얼굴이 너무나도 흉측스럽게 뚫려 있어서 그 짱고요와 펑페진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답니다. 이 짱고요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얻어다가 니에윈 칭인 머리를 싸매 놨다고 합니다. 그 실제 현장 사진은 또한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니에윈 칭인 머리통에 검은 비닐봉투를 씌우고 있는데 갑자기 덜컹하고 은행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니 뭐야! 너무나도 놀란 펑페이쥔은 그 옆통을 그쪽으로 돌리자 아 형님들 저예요 저! 같은 편인 마위천이요! 네, 이 마위천은 저번 회에 나왔었는데요. 바로 이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내부자의 역할이었죠. 이 모든 작전을 계획하고 만든 게 바로 이 마위천이었습니다. 자 어디 보자. 자 깔끔하구만. 깔끔해.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네. 이제 금고 안에 현금들을 그냥 막 퍼담는 일만 남았네. 하지만 곁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옌하이뚱은 우웅거리며 뭐라고 합니다. 네, 이 옌하이뚱한테는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었으니 죽이지 않고 입을 막아둔 거였죠. 어이 옌하이뚱아 열쇠를 내놔라. 그러면 우리 목숨을 살려줄게. 그리고 또 니한테 100만 위엔을 주겠다. 어떠야? 이 옌하이뚱은 입을 열어주자 마위천을 향해 그냥 별아별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해댑니다. 야 이 배신자 놈아, 너 때문에 회사 사람들 몇 명이나 죽었는지 어디 한번 똑똑히 봐라. 야 아직 정신 제대로 못 차렸구나. 좀 정신이 번쩍나게 패줘라. 마위천은 자기가 뭐 두목이라도 된 듯이 지휘를 해댑니다. 이 펑페이쥔은 옆총의 뒷부분으로 쾅쾅 하고 내리찍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리까자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못 당해내죠. 옌하이뚱은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내놓습니다. 어? 이게 금고 열쇠 맞니? 마위천은 그 열쇠를 보자 피식 웃으며 맞다고 합니다. 그래 옌하이뚱아 내놓으려면 퍼뜩퍼뜩 내놓으면 얼마나 좋니? 이렇게 쳐맞을 필요도 없고 아이그루야. 그럼 다음 생에는 그렇게 해라. 에? 옌하이뚱이 반응하기도 전에 뒤통수에서 팡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는 그 옆통 탄알이 들어와서 머리통을 뚫어버리는 거죠. 네 사실 짱고요가 앞에서 마지막 멘트를 날리고 있을 때 펑페이쥔은 옆총으로 옌하이뚱이 뒤통수를 조준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 이럴 때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열쇠를 내놓으면 그냥 무조건 죽는 겁니다. 하지만 또 안 내놓으면 죽어라 얻어 터지겠죠. 그래도 적어도 목숨은 잠시나마 유지하면서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이 상황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옌하이뚱을 처리하자마자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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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전화벨이 울려 퍼집니다. 어? 뭐야? 또 전화가 오니?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받아야 되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번에 전화 왔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누가 그 전화를 했는지부터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화를 건 사람은요 바로 이 은행이 은행장이었답니다. 은행장은 면바로 이 시간에 자동차에 앉아서 그 은행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은행에서 전등을 다 끄고 있었으니까 전화를 해본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전화를 누가 받아야 될까요? 짱고요는 마위천을 보고 받으라고 하는데 마위천은 펄쩍 뜁니다. 뭐? 나를 받으라고? 내가 받으면 내부자로 너네를 도왔다는 게 다 들통나겠는데 나보고 해라고? 네 그러자 짱고요도 살짝 빡칩니다. 어이 마위천아 우리는 작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람을 몇 명 죽였는지 아니? 니는 요만한 걸 해라도 이리 말이 많니? 우리가 총으로 위협해서 그랬다고 하면 되잖아! 라고 외칩니다. 아 그러면 되겠구나. 마위천이 전화기를 들자 바로 은행장이었죠. 왜? 마위천이니? 야 전등을 다 끄고 뭐하는 짓이야? 네 그러자 마위천은 아 네 은행장님 지금 저희가 이제 다 잠을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돌려댑니다. 그 옌하이뚱이 오토바가 아직도 은행 앞에 있던데 잃어버리겠다 야 그걸 빨리 은행 안에 들여다 놔라 라고 얘기하고는 전화기를 껐답니다. 아이고 또 한 고비를 넘겼네. 그렇게 모든 준비는 오케이 되었고 짱고요 펑페이쥔 마위천 3명은 금고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옌하이뚱한테서 갖고 온 금고를 오른쪽 열쇠 자리에 꽂아놓고는 마위천이 키를 또 왼쪽 열쇠 구멍에 꽂아둡니다. 그리고는 비밀번호도 이미 취소됐겠다. 두 열쇠를 돌리자 금고가 그냥 덜컥 하고 열립니다. 이어 그 무거운 금고를 쫙 열어 제끼자 안에는 그냥 어마어마했답니다.
금고 안에는 창문도 없었고 꽁꽁 밀봉해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그 현금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였답니다. 이 사진은요, 실제 그들이 도둑질해 간 뒤에 남겨진 현금들이랍니다. 이 금고 안에는 이런 현금을 쌓아둔 서랍들이 동서남북 네 곳에 꽉 차 있었는데요. 땅바닥에는 또한 엄청 많은 박스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모두 현금들로 그냥 꽉 채워져 있었답니다. 하지만 짱구요 일당은 그중 한 곳이 요만큼만 금액밖에 못 챙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 비어있는 곳이 현금들이었죠. 왜서 요만큼밖에 못 챙겼냐고요? 네, 이야기가 나오니 또 어이가 없어집니다. 얘네가 현금을 운반하는 이동수단이 자전거잖아요. 그러니 많아봤자 요만큼밖에 못 챙겨간 거였습니다. 아, 또 이런 쫀쫀한 은행털이 범들 그냥 또 욕해주고 싶네요. 그 세 명은 현금들을 보자 그냥 입이 떡 벌어지고 침을 개개 흘립니다. 와, 했다야 했다. 우리 이제 떼돈을 벌었구나 야. 야야, 근데 잠깐만, 니네 돈을 퍼담기 전에 이 나를 먼저 밧줄로 묶어달라. 그리고 나를 기절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현금들을 통째로 날라라, 오케이? 네, 그렇게 마위처는 준비해둔 밧줄을 꺼내들며 자신은 묶어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래, 묶어달라면서 묶어줘야지. 그렇게 금고 안에서 마위천을 밧줄로 꽁꽁 묶고는, 야, 펌페이지나, 그 총 뒷부분으로 내 머리를 상처가 나게 그냥 한번 쳐달라. 그래야 내 기절에 있었다면 믿을 게 아니야. 근데 너무 세게는 치지 말고, 오케이? 마위천은 그래도 걱정이 많았는지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알았다. 이어 펌페이지는 옆 총 뒷부분으로 내리까려고 하는데 잠깐만! 하고 짱고유가 말립니다. 어이, 마위천아, 은행 당직서는 사람들이 다섯 명인데 왜 네 명을 죽이고 네 놈만 기절을 시키겠니? 어? 네 아주 경찰들을 보기를 모조린가 하재야? 경찰들은 네가 내부자인 걸로 추측하게 되고 그냥 별아별 고문을 다 쓸겠지. 그러면 또 너 같은 맞아본 적 없는 피라미드들 우리까지 그냥 바로 불겠지. 어떠야? 맞니? 아니 맞니? 어? 그제야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면 느낀 마위천은 그제야 알아챕니다. 어? 뭐이라니? 아니다! 아니 아닌다! 아니 제가 어떻게 우리 조직을 팔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발 난 그냥 그 금액 중에 5%라도 좋으니 목숨만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펑페이지는 피식 웃습니다. 뭐 5%나 달라고?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준비한 건 자전거밖에 없어서 그 5%도 못 주겠다. 이 모든 작전을 짜느라고 수고 많았대 라고 그냥 팡 하고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옆총을 쏩니다. 마위천은 그렇게 현금이 가득 쌓인 금고 안에서 머리통이 깨진 채 죽었다고 합니다. 네, 이 내부자인 마위천은 그 비상한 머리를 잘 써서 이런 기가 막힌 작전을 짜 놓았지만 이렇게 뒤통수를 당합니다. 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짧았던 거죠. 마위천이 금고 안에서 발견된 시신 사진도 저희 커뮤니티에 있는데요. 그 죽어 있을 때의 포즈 또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진 속의 그 큰 주머니 안에는 모두 현금이 가득 들어가 있었지만 짱고요와 펑페이쥐는 옮기지를 못한 거였습니다. 아마도 돈을 나누면서 짱고요는 가슴을 쥐어치며 후회를 했었겠죠. 이럴 줄 알았더라면 큰 트럭 을 하나 준비하면 모두 다 옮길 수 있었겠는데 하고요. 그들이 자전거로 옮길 수 있는 만큼 큰 주머니에 쑤셔 넣으니 319만 위엔이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금고 안에 있었던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렇게 돈을 다 채워놓고는 현장 정비에 들어갑니다. 대충 자신들이 지문이 있을 만한 곳들을 그냥 닦아내고는 끝! 어차피 내일이면 다 알려질 현장이었으니 더 이상 뭐 정비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들은 그 돈이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를 메고는 은행 뒷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준비해놓은 비장의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빼내오는 거죠. 그 실제 자전거도 사진으로 남은 게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그릇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자전거도 뭐 큰 남자들이 타는 얼빠 자전거도 아니고 여자용 자전거였습니다. 그 큰 돈 주머니가 얼마나 무겁겠나요? 그걸 그 얇은 여성용 자전거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그릇이 고만하면 그냥 아무 일도 다 고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짱고요와 펑페이쥔 남은 이야기는 어땠을까요? 다음 은행터리범 짱고요의 이야기 마지막 하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찍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
짱구요와 펑페이쥐는 자신이 조직원이자 은행이 내부자였던 마위천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큰 주머니에 현금을 그냥 빼곡빼곡이 쑤셔 넣어서 메고 나오는 거죠. 이어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비상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얍디얇은 여성용 자전거였죠. 그 둘은 큰 주머니를 자전거에 그냥 아슬아슬하게 싣고는 겨우겨우 밀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까마득한 밤이었고 때에는 겨울이고 중국 동북부라 보니 큰 눈이 그냥 펑펑 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눈길은 그냥 걸어도 미끄럽겠는데 자전거를 끌고 또 그 위에 큰 주머니까지 있으니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그들 뒤에서는 상향등을 켜고 으응 하는 소리와 함께 큰 트럭 한 대가 지나갑니다. 갑자기 당황해 난 그 둘은 자전거와 함께 털썩 넘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러자 주머니에 있었던 현금들이 그냥 우르르 떨어져 나왔고 그 둘은 부랴부랴 주워담고 있었답니다. 이어 지나가던 트럭은 그들 앞에서 멈춰섰고 트럭 기사는 차에서 내립니다. 그거 미안하오. 나 때문에 넘어졌지. 그 트럭 기사는 도와주려고 다가오는데 짱구요는 재빨리 앞에서 막아섭니다. 아이요, 그거 괜찮으니까 어서 가던 길이나 가보시오. 네, 하지만 그 트럭 기사는 짱구요를 빤히 쳐다보며 또 연신 미안하다고 했었답니다. 요놈 봐라, 이놈 말을 잡아야 되나? 짱구요는 허리 뒤춤에서 비수를 거머쥐고는 트럭 기사 쪽으로 다가갑니다. 이어 거의 다가가고는 비수를 뽑으려 하는데 문득 저 멀리에서 노인 몇 명이 있는 게 보였답니다. 그 노인들은 전등 밑에 앉아서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요. 이어 모두 다 짱구요 쪽을 바라보며 구경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짱구요는 칼을 뽑지는 못했고 그냥 그 나그네를 보내주게 된 겁니다. 그렇게 짱구요의 얼굴은 그 트럭 기사와 노인들한테 그대로 보여지게 된 거였죠. 사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용의 선상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러게 왜서 자전거로 옮길 생각을 다 했을까요? 펑페이쥐는 이어 부랴부랴 떨어진 돈을 다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그 둘은 또다시 출발합니다. 그 큰 돈 주머니를 자전거 뒤에 앉는 부분에다가 싣고는 짱구요가 뒤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펑페이쥐이 핸들을 잡고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냥 딱 봐도 그냥 수상한 티가 팍팍 났었죠. 그렇게 짱구요와 펑페이쥐는 중국인민은행을 터는데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우다렌스시뿐만 아니라 전 흥룡강에서까지 그냥 발칵 뒤집힙니다. 뭐? 중국인민은행이 털렸다고? 그것도 5명이나 죽으면서까지? 야, 이게 뭔 소리야? 야, 빨리 애들 풀어라! 전 흥룡강성 경찰 인력을 모두 동원해라. 이거 퍼뜩퍼뜩 해결 못하면 우리 다 모가지다, 알았니? 네, 이거 좀 한다 하는 형사들은 전부 다 투입되게 됩니다. 경찰들은 수사 도중에 이번 사건은 은행 내부자가 있다고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취소한 은행 과장도 체포를 당하게 됐는데요. 이어 경찰들은 곧바로 그 은행 과장이 입에서 마위천이 이름을 듣습니다. 네, 바로 이 마위천이 과장과 맨날 졸라서 그 비밀번호를 취소해달라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마위천도 금고 안에서 죽었는데 그건 또 왜지? 하고 그냥 모두가 의문을 품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들한테는 큰 단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은행 경보 장치였는데요. 이 파괴된 은행 경보 장치에서 남모를 지문 3개가 발견되었던 겁니다. 네, 글쎄 그곳에 오른쪽 가운데 세 손가락의 지문이 나왔던 거죠. 이어 중국인민은행인 모든 직원들이 지문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짱구요는 비록 다른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같은 은행 교통이라 보니 다들 그냥 소식이 금방금방 전해지게 됩니다. 뭐? 은행 경보 장치에 지문이 남았다고? 아니 그건 내가 훼손하였는데? 장갑을 끼고 작업했는데 지문이 어떻게 남게 되었지? 네, 이어 집에 돌아온 짱구요는 온갖 그냥 근심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어디 보자. 그 지문을 알았다고 해도 설마 낸 데까지 어떻게 검사하러 오겠니? 근데 하지만 정말로 낸 데까지 검사하러 오면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짱고요는 고민하던 끝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짱고요는 뜨겁게 뜨겁게 달궈진 다리미를 들더니 치익 하고 왼쪽 손이 손가락들을 그냥 찢었다고 합니다. 네, 그냥 그 상상만 해도 아찔했죠. 겁나 아프긴 해도 지문들은 없어졌겠죠. 그제야 짱고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시름을 놓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 계실텐데요. 그 남겨진 지문들은 오른손이었는데 이놈은 왼손을 지진 거였습니다. 왜냐면 누가 짱고요한테 알려줬는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짱고요는 그렇게 헛소문을 듣고는 왼손을 지지게 되었던 겁니다. 네, 하지만 설마 어떻게 짱고요한테까지 검사가 오겠나요? 근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는 겁니다. 바로 한 트럭 기사가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네, 바로 그 짱고요의 얼굴을 그대로 본 트럭 기사였죠. 뭐이라고? 아주 수상한 두 놈이 자전거에다가 돈주머니 같은 거 싣고 가는 거 봤다고. 야, 니 어제 돌았니? 아니, 감은 모조리야. 은행 금고를 터는 놈이 여성용 자전거로 돈을 나르고 있다고? 네, 처음에는 경찰들도 믿지를 못했지만 신고가 들어왔으니 수사는 해줘야겠죠. 하여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형식상 그 부근에 가서 조사를 해봅니다. 하지만 이때 또 면바로 그날 밤 그곳에서 장기를 두던 노인들을 발견하였고 그게 진짜 사실이란 게 밝혀지게 됩니다. 이어 경찰들은 그 트럭기사와 노인들의 기억을 이용해서 인물 초상화를 그려냅니다. 그리고는 신문이나 TV에 그냥 체포령을 내는 거죠. 그 인물 초상화는 짱고유와 매우 흡사하여 그의 은행 동료들이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자 경찰들이 짱고유가 근무를 하고 있던 은행으로 곧바로 들이닥치는 거죠. 하지만 짱고요는 이미 뭐 손가락에 지문을 다 지웠으니 시큰둥해 합니다. 그래, 경찰들이 왔니? 왜? 나를 수색하려고?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는 왼손을 내밉니다. 근데 이거 어찌니? 아니, 내 맨바로 며칠 전에 이 요리를 하다가 이 왼쪽 손가락들을 다 다쳐버렸단 말다. 야야, 그럼 미안하게 됐다야 하면서 느슨해 합니다. 뭐? 괜찮다야. 우리가 원래 보려고 한 게 오른손이었거든. 아니, 누가 왼손이라대, 어? 야, 그 오른손 빨리 내놔봐라. 어? 뭐라고? 순간 짱고유의 얼굴색은 창백해집니다. 이어 짱고유는 와들와들 떨면서 오른손을 계속 깊숙이 넣고는 빼지를 않았답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강제로 짱고유의 손을 빼서는 손가락을 펴고 지문을 찍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지문들은 일치하지를 않았답니다. 에? 이건 또 왜죠? 네, 사실 그 지문들은 짱고요가 남긴 게 아니었고 바로 며칠 전에 그 경보 시스템을 점검하던 기술자가 남긴 거였답니다. 하여 비록 짱고요는 풀려나게 되었지만 그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놈이 지절로 왼손이 손가락들을 다 지져서 그 지문을 없앴잖아요. 그리고 또 오른손을 내놓으라고 하니 협조도 안 했잖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수사는 잠깐 방향을 잃게 되었는데요. 이어 경찰 측은 또 한 가지 단서를 찾아냅니다. 네, 그건 바로 짱고요 일당이 작업에서 사용한 엽총이었죠. 경찰들은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한 신고를 받게 되었답니다. 바로 짱진숭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놈은 자신이 엽총을 도둑맞혔다고 신고를 했답니다. 네? 이건 또 뭔 일이었을까요? 사실 이 일도 짱고요 일당이 그 쫀쫀한 성격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짱고요는 검사를 진행할 때 사용하게 될 총을 물색했다고 합니다. 보통 그 시대에는 총기 허가증이 있어야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짱진숭은 총기 허가증도 없이 요 비밀리에 자신이 총기를 팔아버리려고 했었답니다. 그러다가 짱고요 일당과 거래를 하게 되었던 거죠. 가격을 좀 흥정을 하 하다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 총이 5,000위엔이나 한다고? 아니, 좀 어떻게 싸게 파오? 그거 보니까 새 총도 아닌데 뭘 그렇게 비싸게 팔려고 그래요?
네, 이런 3륜 차례살 돈이 아까워서 자전거로 은행을 터는 놈들한테 5,000위엔을 내놓으라고 하니 말이 안 됐던 거죠. 그렇게 가격이 맞지 않게 되자 짱고요와 짱진숭은 기분 안 좋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요. 그럼 그 총은 어떻게 구했던 걸까요? 여기서 또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짱고요와 펑피쥐는 돈을 주고 사기는 아까운데 또 그 사이에 꼭 필요했던 총이었으니 새거를 쓰게 됩니다. 이어 며칠 뒤 깊은 밤이었습니다. 짱고요와 펑피쥐는 조용하게 짱진숭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글쎄 그 옆 총을 도둑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 바로 이튿날 짱진숭은 자신이 옆 총이 도둑 맞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무조건 짱고요의 짓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어 노발대발해서 짱고요를 찾아가는 거죠. 어이 짱고요 이놈아 돈이 없으니 어? 아예 뭐 내 총을 도둑질을 해가니? 야 좋게 좋게 말할 테 내 총을 내놔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짱고요는 응? 뭐 총? 무슨 총? 그 저번날에 우리가 구매하려고 했던 그 총 말이지. 야 이거 봐라야 우리가 5,000위엔을 겨우겨우 장만해서 오늘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그 총을 잃어버렸니? 아이쿠야 아쉽구나야. 네 짱진숭은 완전 빡쳐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짱고요가 도둑질해갔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도 못하니까요. 네 왜냐면 짱진숭 이놈도 총기 허가증이 없이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짱진숭은 그냥 꽁 하고 참고 있었는데 바로 이 큰 사건이 터져버린 거였습니다. TV에서는 대대적으로 사건에 대해 방송 나오고 그 총기 유형도 나오게 되었답니다. 어? 저거 뭐야? 짱진숭은 버럭 겁을 먹게 됩니다. 바로 그 자신이 도둑질 맞은 엽총과 똑같은 거였죠. 잘못하다가는 그 불똥이 자신한테도 튈 수 있다는 걸 느끼고는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한 겁니다. 자신이 엽총이 짱고유와 펑페이쥔한테 도둑질을 당했었는데 그 TV에 나왔던 엽총이랑 아주 브랜드가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짱진숭이 잃어버린 엽총이 강도 현장에서 사용된 엽총이란 걸 증명해내면 되겠죠. 네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경찰들은 짱진숭한테 전에 그 잃어버린 엽총으로 쏘았던 탄피가 아직 남은 게 있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짱진숭은 자신이 창고 안을 그냥 샅샅이 뒤져서 겨우 하나를 찾아냈답니다. 이어 경찰은 그 탄피와 은행 강도에서 발견됐던 탄약을 검사해보니 바로 똑같은 총에서 쏜 거란 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젠 그 혐의가 아주 확실하겠죠. 이어 곧바로 짱고요에 대해 두 번째로 체포를 진행합니다. 경찰에 불려간 짱고요는 이번에도 얼굴색 한번 안 변했다고 합니다. 네 이미 이렇게 될 걸 예측하고는 짱고요와 펑페쥐는 이미 그 모든 말을 다 맞춰놨기 때문이었죠. 총에 관한 건 자신들이 도둑질한 게 아니라고 그냥 죽어도 딱 잡았답니다. 얘네가 아니라고 딱 잡았더니 경찰들도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이후 짱고요를 풀어주게 되었지만 펑페쥐는 안 풀어줬다고 합니다. 네, 왜서일까요? 얘네 페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짱고요는 그나마 반듯하게 생겼는데 펑페쥐는 딱 봐도 그냥 나쁜 일을 하게 생겼잖아요. 이럴 때는 페이스도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짱고요에 대한 수사는 멈추지를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경찰 측은 우연히 짱고요의 집에서 수면제 한 통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한 통이 수면제에는 여섯 알이 비었고 짱고요의 와이프랑 자초지종을 묻게 되었답니다. 네? 수면제요? 아니 우리 집에는 수면제를 먹는 사람이 없는데요? 글쎄 은행이 털린 날에 남편이랑 저녁 식사를 하였거든요. 하지만 식사가 끝나자 왠지도 모르게 그냥 잠이 스르르 들어서 그냥 아무 정신도 없이 잠만 잤어요 라고 그의 부인은 대답합니다. 그래 바로 이게다. 이어 경찰들은 짱고요를 세 번째로 체포하게 되었으며 그 수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짱고요는 한숨을 풀 내쉬면서 我千算万算还是被那人误啊 라고 그냥 한탄하였답니다. 그 뜻인즉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설계를 잘 해놔도 마위천처럼 자기 집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게 되는구나 라고 한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짱고요는 사건이 모든 과정을 샅샅이 얘기를 하였고 300만 위엔의 현금은 펑페이쥔 집이 뒷마당에 그 석탄더미 안에 있다고 자백을 했답니다. 그 현금들 중에
만 위에는 그들이 이미 소비를 하였었고 나머지 현금들은 경찰이 찾아내게 됩니다. 그 실제 찾아내고 좋아서 그냥 환호하는 경찰들 모습은 역시 저희 유튜브 채널이 커뮤니티 안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나게 될까요? 아닙니다. 또 기막힌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작전을 설계하고 계획한 마위천은 억울하게 그냥 뒤통수를 맞고 죽었죠. 그런 마위천보다 더더욱 억울하고 더더욱 불쌍한 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바로 이 차이하이토우였습니다. 얘는 1회에서 제일 처음에 잠깐 나왔다가 이번 작전에 껴들지도 못했습니다. 얘는 사실 겁이 많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격이었는데 정작 작전을 시작하려 하니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뒤에 뉴스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였죠. 아이구야, 쟤네가 진짜로 성공했냐? 아, 이럴 줄 알았다면 나도 저기에 참가했겠는데. 그러면 그냥 한 방에 100만 위엔을 버는 건데 말이다 라고 또 그냥 땅을 치면서 후회했답니다. 네, 하지만 또 다시 곰곰하게 생각해보니까 아니 잠깐만, 제일 중요한 작용을 냈던 마위천도 내가 소개를 시켜줬으니까 성공한 거고 이 중요한 모든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입막음 돈이라도 받아야 될 게 아야 라고 또 돈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자 차이하이토는 짱고유한테 당당하게 달려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한 거였죠. 뭐라고? 돈 달라고? 그래 그래, 니도 뭐 입을 다물려면 고생해야 되는데 줘야지 줘야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경찰들이 좀 잠잠해지면 그때 가서 내가 챙겨줄게 하고는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짱구유의 눈에서는 살기가 차넘쳤죠. 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눈마가 은행을 털 때는 쫄아서 못하겠다던 게 뭐? 이제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아 참, 저는 막 얘기를 안 했더라면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었겠는데 또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하고 있구나. 네, 사실 그번 작전을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차이하이토는 매우 위험한 처지였는데요. 하지만 이놈은 그것도 모르고 아예 지 쪽에서 먼저 찾아가서 돈까지 내놓으라고 한 거였습니다. 이어 짱고유는 도끼를 품에 품고는 차이하이토를 잡으려고 그 엄동설안에서 이틀 동안이나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내는 못 잡았고 본인이 먼저 경찰들에 잡힌 거였죠. 하여 경찰들한테 불었던 바에 차이하이토도 함께 불었다고 합니다. 차이하이토라는 놈도 있는데 그 놈도 함께 작전을 계획했고 돈도 함께 나누려고 했다고 진술했답니다. 결국 짱고유와 펑페이쥐는 강도죄와 살인죄로 하여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으며 차이하이토도 그 일을 도왔다는 이유로 함께 총살을 받았답니다. 네, 우리 차이하이토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때요? 그 실제 사건을 다 이해하니 왠지 좀 불쌍해 보이죠? 모든 사건에 끼지도 못했고 피는 한 방울도 안 묻혔고 319만 위에는 구경조차 못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총알을 먹었던 겁니다. 네, 그러게 왜 또 욕심을 부려서 이 화를 가져오게 된 거였을까요? 네, 이렇게 중국 시대의 은행 강도 짱고유 일당의 이야기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짜잔!